저도 켰습니다용. 아니 이 사람들 방송쟁이가 됐어. 아니 뭔가 썰이 많은데 나 말해달라 했더니 방송 키면 말이신데. 나 지금 썰 장전하고 왔다. 그러니까 원래 한시 방송이었는데 얘가 늦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와 여러분 차 모임 진짜? 아니 택시 타는데 기어가더라 진짜. 불 안 치고 내가 내 발로 사족보행해도 그 도로 빨리 지나갔어 진짜로. 아 장난 아니야 근데. 근데 진심으로 여기 차 끌고 온 사람. 그런데 우리 중에 가장 일찍 차. 그러니까. 근데 형님은 빨리 오는 이유가 있어. 화장실 가고 싶어 하셔가지고. 도로에 무법자였을까? 나 오늘 장난 아니었어. 나 저녁에 계속 냉전 한번 벨 한번 누르고 전화 한번 하는데 벨 계속 누르고 열어! 열어! 나 똥 화장실! 나 똥 사고 있었거든 그때. 심지어 세 번. 근데 진짜 얼마나 급했냐면은 나는 폭포 온 줄 알았다. 유미카 근데 회사 어디로 이직했어요? 회사 그만두었어요. 왜 그만뒀어?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지만 원래 다니던 곳보다 더 좋은 곳을 이직했어요. 쫀득이 오빠 사세요. 오늘 세일즈맨이었나? 영화의 달인 쫀득. 그리고 저는 지금 두 달 만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난달에 한 2주? 그 다녀왔습니다 미국. 정말 대단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왔어요. 어 누구 봤는데? 딱 말했을 때 여러분이 아실 만한 분은 데이비드 카퍼필드. 어 진짜? 네 실제로 만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데이비드 카퍼필드가 저한테 맛을 보지 못했어요. 우와! 아 개쩐다. 들어가지고 저 수박 저 수박 난리 나는데 저 뒤에 수박에 몸부림치지 않으세요? 납치해 가는 거 같아. 그러니까 아니면 잠깐 누가 일어나갖고 수박 아니 이따 보자. 수박 진짜 화수될 뻔했네. 원래 LA에서 어떤 영화 시사회가 있는데 제가 이 영화 작업에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 영화 감독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타짜예요. 와. 일단 맹인이야. 아무것도 안 보여. 와, 근데 타짜에서 어떻게 쓰는 거야?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그냥 쓰는 거지. 뭐 밑잡 빼는 거 사실 나도 감아도 할 수 있긴 하니까. 뭐 어렵게 훨씬 더 어렵겠지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랑 일주일이랑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도 영상 많이 찍어서 왔는데 제가 사실 맹인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같이 영상을 찍었는데 저한테 물어봐. 슬기야 영상 같이 찍은 거 잘 나왔니? 라고 해가지고 제가 진짜 잘 나왔어요 같이 보실래요? 라고 해가지고 와 신기하다. 아, 형 맞다 집 침수했다며? 응 그래서 사실 가가지고 레슨도 많이 받고 이 사람이랑 일주일 같이 살다 오고 뭐 카퍼필드랑 같이 놀다 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와 나 올해 쓸 운을 이번에 미국 여행에 다 썼다 이러고 왔거든? 진짜 오늘 다 썼네. 진짜 오늘 다 썼다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오자마자 침수돼. 아니 진짜 오늘 다 쓰긴 했네. 내가 제일 완벽하다 느끼는 속담 중 하나가 세옹지마예요. 맞아 세옹지마. 세옹지마가 진짜 제가 반지하에 살았거든요. 유미카랑 심지어 같이 살고 있어. 그러니까 그때 유미카는 필라테스 가고 있었고 유미카 필라테스에서 수업 받는 동안 나는 집에서 막 양동이로 막 이렇게 물 푸고 있고 막 난리 났었는데 근데 필라테스 끝나자마자 오빠한테 그 전화가 왔거든요. 그래서 받았더니 오빠가 유미카 지금 못 받아 끊어버리는 거예요. 집에 빨려 빨려 근데 어느 정도 침수가 된 거야? 다행히도 이제 집이 침수가 되기 전에 이거 불안한데 해가지고 일단 중요한 거는 다 좀 높은 곳에 딱 올려놔가지고 다행이다. 카메라 장비라던가 제 뭐 책 같은 거 진짜 그런 다행이다. 거는 젖은 게 하나도 없어. 진짜 다행이다. 심지어 나는 책이 비싼 건 100만 원도 넘는 게 있단 말이야. 그 타짜의 모든 기술이 담겨있는 책. 도둑이어서 심각하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입주인 분의 방 하나를 저희가 빌려가지고 지금 임시로 지내고 있고. 근데 집주인이 되게 잘해주네. 근데 너무 신기했던 게 이분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이 됐대. 유미카가 그 말 듣더니 죄송합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웃겨. 이게 중독. 아니 나 그 컨텐츠 해보고 싶었는데 결혼 정보에서 가가지고 내 거 이런 거 넣겠다. 몇 등급? 몇 등급 나오나? 형님도 하실래요? 근데 유미카가 그 심사를 내려줬잖아. 그니까 몇 군 나올 것 같아? 쫀득이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웬만한 대기업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잘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가장 높은 등급인 것 같아요. 아이도 저였고 근데 미필은 되겠죠? 그러면 가입할 수 없어. 죄송한데 제외예요. 아니 그 조건이 안 맞는 사람구나. 아 근데 저 사람 무조건 프로필 사진 같은 거 이번에 찍은 바이 프로필 사진 박을 거 생각하니까 꼴받네 진짜. 아 되게 멋있는 척 표현 찍고 그러네. 잘 나왔어 잘 나왔어. 프로필 사진 딱 박을 텐데 기분 나빠. 카라미 몇 등급이야? 카라미는 안 돼. 1등급 나오지 않아요?
20대 초반은 거의 없어요, 남자.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무조건 1등급이지. 나이 어린 남자 하면서 무조건 1등급이지. 20대 초반에 결혼 정보 회사로 갈 일이가 없잖아. 왜 일찍 결혼할 수도 있지. 나이 어린 남자면 뭐 있을 필요가 없는 게 괜찮아 누나가 다 있어 한다고. 누나가 다 있어. 누나가 다 있어. 아, 내 친구 중에 진짜 그런 누나랑 결혼한 사람이 있거든. 걔가 되게 잘생겼었어. 되게 잘생겼고 약간 가정적인 애여갖고 걔를 되게 노리고 있던 누나들이 많았는데 진짜 능력 있는 누나가 걔를 데려갔어. 내가 그리고 걔를 내가 6년 동안 못 봤어. 아니 내가 아니 진짜요? 오늘 없어요. 아, 뒤에 별 건버리던 거 수박이고요. 진정은 아닙니다. 진짜 아니야? 저 어디에? 중득. 내가 얘기하겠다. 사람이 또 프로페셔널하게 졌잖아 이번에. 아니 프로페셔널하게 졌다기보다는 이제 다른 쪽에 이제 심혈을 기울였던 거. 어디에 심혈을 기울였나요? 갱성이라던가. 사실 지금 옆에 슬기 형이 있어가지고 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유의양판에서 사고가 터졌다. 아 진짜? 최근에 손장난이 걸리고 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원래 유희왕이 상대가 셔플을 해줘. 상대가 셔플을 하고 끝났어 받아서 나 이미 끝났어 여기서. 뺀 밑에 있는 것들을 뺀 위로 올리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잡으면 안 되는 카드들을 뺀 위로 올린 다음에 죽어. 그렇지. 진짜 애들 손전나를 생각할 거야. 그런 걸 생각한 건데 경계가 없으니까 몰랐던 거지. 어 이거 컨텐츠 만들어야겠네. 사람들끼리 아 그래서 맨날 그 얘기 이제 카문철 TV 하자고. 불가 차팡해. 카운트리 파워풀 TV 한번 해. 친구 중에 미국인 타짜가 있는데 걔도 유희왕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걔가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유희왕 게임이 사기치기 진짜 죽네 싶다. 그래서 걔한테 얼마나 쉽길래 그래 하고 들어보니까 게임 진행 방식 자체가 사기를 치기가 너무 쉬워요. 정정당당하게 치는 거 이전에 게임 규정 자체를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아 근데 다 쓰게 되는 거. 남의 카드를 섞어주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사기 칠 수 있는 거지? 터플할 때 그러니까 슬쩍 앞을 보는 거지. 볼 수가 있어? 카드를 셔플할 때 마술사 파셔플 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잖아. 아, 카드 있어? 카드 있어. 카드가 뭐 언제나 와우 이 바로 나오네. 카드를 섞을 때 그러니까 테이블이라고 하자. 테이블 손 사진에서는 이렇게 섞어요 카드를. 그래 그래 이렇게 섞는데 그래가지고 앞면이 안 보이는데 유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섞으니까 지금 바로 에이스 안 보이고 보이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섞잖아. 이런 식으로 그 약간 지문 개면서 섞었잖아. 그러면 다 보인단 말이야 이거. 그리고 유형이 다른 것보다 덱이란 그 테마가 있거든. 처음 경기했을 때 잘 모르는데 한번 경기를 하면 아 이 카드가 뭔 카드겠거니가 다 파악. 카드 앞면을 볼 수 있는 셔플이 용납된다는 것 자체가 게임 끝. 아 근데 이거 그거 한 것도 진짜 어이없는 게 막 휴대 형도 있으면 이거를 셔플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장 빼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장 빼가지고 올리는 거야. 그냥 완전 조작한 그런 건데.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핀투 셔플 하면서 이렇게 맨 위로 올려버리지. 그럼 훨씬 더 쉬워. 와 씨. 몰라 진짜 쉬운 거야 이거. 쉬운 거 이거. 근데 어떻게든 올린다는 마인드로 해가지고 대변 위에다가 막 카드 막 3개씩 올리고 쓰레기 카드. 만약에 그러면은 형 그 섞으면서 보일 수 있어? 뭐 어떤 거? 섞으면서 막 내가 뭐라 말하는 거 맨 위로 올릴 수 있어? 카미가 섞은 거니까 뭐 아무거나 말해. 클로버 3? 이거 봤는데 그냥 뭐 에잇? 누워 없어. 네. 이 사람 되게 고지도 없거든. 와이씨! 그러니까 앞면을 이렇게 셔플하면서 볼 수 있다는 거 자체가 그니까 안 되긴 하네 진짜. 형은 대원미디어 가가지고 저 유희형 하는 거 보면 이제 형사신고해라. 시발 말이 안 된다 진짜. 아니 진짜 그러면 잠깐만 방금 했던 것처럼 게임 위에 5개 올릴 수 있어. 길 놓고 봐. 한번 할 수 있어. 클로바로 5-4-3-2-1 이렇게 되나? 섞어봐야 돼. 어? 위에서 5-4-3-2-1이 된다고? 클로버 아니야. 좀 액조디아 생각하고 뭐 하는 거야. 클로버. 아 액조디아 생각해. 다 올릴 수 있다고. 에? 어우 어제. 아니 처음 보고 셔플할 때 안 봐요 지금. 그러니까. 에? 저럼 된다고? 5-4-3-2-1이? 이래가지고 카드 앞면을 보면 뭐 액주대한 모든 조작하는 게 일도 아니니까. 이거는 이제 유형 공부할 게 아니라 막 저게 타짝 공부해야겠는데? 가로미? 카드 안 되시나? 유형 해볼까? 야 그거 유형 카드 비싼 거 진짜 비싸잖아.
상품으로도 나오잖아.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슬기 형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규정이 바뀐다니까 이제. 아 맞아. 아니야 슬기 같은 애가 만약에 어. 이제 저거 계속 우승하고 있잖아. 어. 그럼 이제 준표 와서 준표 같은 애가 나와. 아니 이게 형 대가리나 마술대 마술대 되겠는 거.